이 생각에 내가 있긴 있어? 없으면 이렇게까지 안 하지. 이렇게까지 가면 안 돼? 나한테 그냥 아무 말도 없이 그냥 그렇게 있는 거? 아니, 그건 아닌 것 같고. 그냥 모르겠어. 아침에 오빠가 그러고? 아침. 목소리 아침. 오빠들 와서 막 기분이 어떠십니까? 막 이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나는 무슨 얘기야? 그 얘기를 그냥 탐자로, 탐자로부터 들었다고? 그게 기분 나쁘다고 하는 거야? 기분 나쁠 수 있죠. 기분이 나쁘다기보다 그래서 내가 처음에 물었던 거야. 뭐 오빠가 생각에는 내가 있긴 해? 내가 고려 상황이긴 하고 뭐 애초에 생각해볼 생각도 없었는데 생각해보겠다고 한 거고. 아니라니까. 나는 혼란스럽고, 사실 그거를 계속 정리하기 위해서 시간이 너무 짧고, 그래서 내가 아침에 한 거는 약간 이분을 조금 더 아직 잘 모르겠는데 좀더 이렇게 해보면은 좀알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해왔던 건데, 그 정도 하지 않으면 그 사람 생각을 모를 것 같은 거야, 나는. 그래가지고 그 정도를 한 거거든, 사실. 나한테 미리 얘기해줄 수 있었잖아. 우리 그렇게 멀리 있는 것도 아니고. 근데 그걸 미리 얘기해주면 너랑 옥수님이랑 한방 쓰는데, 나는 그거는 잘못됐다고 생각했어. 그렇게 그건 아닌 것 같았어. 어쨌든 간에 난 최종 선택 때 그거 좀 이제 약간 내 마음을 다 보여줄 거야.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어떻게 생각을 해왔고, 어떻게 할 건지 다 보여줄 거거든. 나한테 운좀 띄워봐. 내가 진심으로 묻는 거야. 왜 다른 언니들은 다 오빠만 와는데? 너가 뭐 어떻게 하든지 간에 나는 내가 그래, 이제 서운한 아니 내가 거야. 많이 하는 거랑 상관없이 서운하지. 그래서 지금 어떻게 생각하냐고. 말 돌리지 말고. 너를 어떻게 생각하냐고, 내가? 얘기를 안 해줬잖아요. 언니들한테 얘기 다 했잖아. 난 뭐냐, 이제. 예, 지금 북 받쳤어요. 예, 솔직히. 그러니까 오빠가 왜 최종 선택을 뭐 자기 마음 다 얘기할 거고 이런 얘기 나한테 왜 하는지 모르겠어, 솔직히 말해서. 아, 그래? 왜냐면 그때까지 나 기다리라는 거야? 그래. 아니야, 나나 진짜. 지금 여기서 다 바보 만들어 놓고 다른 사람들은 그런 거 기다리라고 얘기한 적 있어? 없잖아. 그냥 지금 얘기해 달라고, 지금. 지금 그냥 감정을 그냥 얘기해 달라고, 최종 선택 이런 거 말고. 아니 근데 그러니까 오빠는 결정 쉽지 않다고 지금 얘기했는데 이미 결정이 됐잖아, 오빠 마음속에는. 그치? 오빠가 너 결정하기 자꾸 쉽지 유도질문 하는데, 않아. 아니 좀 살짝 나 얘기하기 싫은 걸 자꾸 너가 물어보는 느낌이야. 근데 알았어. 내가 꼭 얘기를 해줘야 돼. 아니, 그럴 필요 없어, 진짜. 그럴 필요 없어, 그럴 필요 없어. 그런 얘기 하는 거 아니야. 알았어. 근데 알았어. 인내심이 너무 나 그렇게 못 기다리는 사람은 별로야, 솔직히. 너무 너무 하루하루인데. 충격이야. 이틀도 아니고 3일도 아니고. 야, 진짜. 나도 야, 그러니까 현숙 씨가 지금 큰일 다닌다. 그러니까 이게 그지 본의 아니게 지금 자기 의도와는 다르게 저쪽에서 저렇게 나와버리니까 완고하게 나오니까 야 이거 와, 알겠어. 정말 짧은 시간인데 어쨌든 간에 너무 좀 그렇게 보채지 않았으면 좋겠어. 그냥 조금 약간 어린애 같아. 어린애기도 하고. 어린애? 오빠, 그럼 내가 오빠 더안 좋아해도 상관없는 거지? 네 맘이지, 그건. 그걸 내가 뭐라고 왈가왈부할 건 아닌 거지. 그럼 현숙은 나는 지난 시간 동안 뭐 했던 건가라고 자괴감이 속상하지. 오지, 또. 속상해. 여기는 정막일 거려? 얘기 못 하죠? 많지. 많지. 이제 풀어야지. 많이 해야지, 아니, 이제. 근데 누가 먼저 얘기를 꺼내는지가 그게 중요해, 지금. 아무나 열어주면. 열어주고. 고마워요. 일단 가보자. 자, 두 자유 영혼, 두 보헤미안이 과연 어떻게 이야기를 나누고 매듭을 질지. 내 기분이 안 좋아 보여? 너? 응. 생각이 복잡한 거 보이는데? 왜 그런 거 같은데? 나 때문이겠지, 뭐. 말해, 뭐 하겠니?
이 생각에 내가 있긴 있어? 없으면 이렇게까지 안 하지. 이렇게까지가 뭔데? 나한테 그냥 아무 말도 없이 그냥 그렇게 있는 거? 아니 그건 아닌 것 같고 그냥 모르겠어. 아침에 오빠가 그러고? 아침 목소리 아침 오빠들이 와서 막 기분이 어떠십니까? 막 이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나는 무슨 얘기야? 그 얘기를 그냥 탕자로 탐자로부터 들었다고? 그게 기분 나쁘다고 하는 거야? 기분 나쁠 수 있죠. 기분이 나쁘다기보다 그래서 내가 처음에 물었던 거야. 뭐 오빠가 생각에는 내가 있긴 해? 내가 고려 상황이긴 하고 뭐 애초에 생각해볼 생각도 없었는데 생각해보겠다고 한 거고. 아니라니까. 나는 혼란스럽고 사실 그거를 계속 정리하기 위해서 시간이 너무 짧고 그래서 내가 아침에 한 거는 약간 이분을 조금 더 아직 잘 모르겠는데 좀 더 이렇게 해보면은 좀 알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해서 해왔던 건데 그 정도 하지 않으면 그 사람 생각을 모를 것 같은 거야 나는. 그래가지고 그 정도를 한 거거든 사실. 나한테 미리 얘기해줄 수 있었잖아. 우리 그렇게 멀리 있는 것도 아니고. 근데 그걸 미리 얘기해주면 너랑 옥수님이랑 한방 쓰는데 뭐? 나는 그거는 잘못됐다고 생각했어. 그렇게 그건 아닌 것 같았어. 어쨌든 간에 난 최종 선택 때 그거 좀 이제 약간 내 마음을 다 보여줄 거야.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어떻게 생각을 해왔고 어떻게 할 건지 다 보여줄 거거든. 나한테 운 좀 띄워봐. 내가 진심으로 묻는 거야. 왜 다른 언니들은 다 오빠만 와는데 너가 뭐 어떻게 하든지 간에 나는 내가 그래 이제, 서운한 아니, 거야. 내가 하는 많이 서운하지. 상관없이 그래서 지금 어떻게 생각하냐고. 너, 말 돌리지 말고 널 어떻게 생각하냐고 내가. 얘기를 안 해줬잖아요. 언니들한테 얘기 다 했잖아. 난 뭐냐 이제 예, 지금 푹 빠졌어요. 예, 솔직히. 그러니까 오빠가 왜 최종 선택을 이럴, 뭐 자기 마음 다 얘기할 거고 이런 얘기 나한테 왜 하는지 모르겠어, 솔직히 말해서. 아, 그래? 왜냐면 그때까지 나 기다리라는 거야? 그래. 아니야, 나 진짜... 나 지금 여기서 다 바보 만들어놓고 다른 사람들은 그런 거 기다리라고 얘기한 적 있어? 없잖아. 그냥 지금 얘기해달라고, 지금. 지금 그냥 감정을... 그냥 얘기해달라고, 최종 선택 이런 거 말고. 끌지 말란 얘기예요. 나도 좋은데? 안 싫어. 좋아해. 근데 이제 뭔가 그게 이게 친구 감정인지 연인 감정인지 헷갈릴 뿐이야. 그게 헷갈려서 지금까지 시간이 필요했던 거고. 근데 오빠는 그러니까 나에 대한 거를 이틀째 그냥 홀딩 시켜놓고 지금 3일 지났는데 똑같은 얘기 하잖아 나한테. 그치? 그치. 근데 그 사이에 그래서 그러니까 마치 다른 사람들을 다 이제 알아본 거지?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다 아니야. 그러면 나야? 이거 전혀 그렇지 않거든? 나에 대해서... 그런 거 아닌데? 그런 게 아니라 단지 그 정도의 감정 가지고 직진하기에는 조금 무리였던 것 같아. 아니 알겠어. 나도 그거 다 알고 있어, 오빠. 그리고 내가 지금 어쨌든 간에 너가 서운한 점에 대해서도 나도 좀 인지를 하고 있는데 잘 달래줬으면 좋겠어요 지금. 영수 씨가 현숙 씨를 잘 달래줘야 돼요. 그래요. 그냥 어느 정도의 사과면 되는데. 아니면 그냥 결론을 빨리 내리든지. 너한테는 동생으로서의 감정이 아니라 좋은 동생으로서의 감정이 아직까지는 많다. 안 울어. 내가 뭐라고 여기서 울고 있어. 안 울어. 그 여기서 영수 씨가 울리긴 했어요. 고마워. 아 누가 고마워 또. 운전해줬으니까 고맙지. 아, 진짜 현숙 씨 너무 착하다. 너 이 자리 없었으면 나한테 말 안 걸었겠지? 난 그 생각 진짜 많이 했어. 무슨 소리야? 다른 사람들한테는 냉큼냉큼 가서 얘기 잘하잖아. 너의 착각이지. 풀어줘야지. 아니, 풀어주세요 이제. 절대 그럴 생각 없었는데. 나 결제해야지 해야지. 네 얼굴 진짜 오랜만에 본 것 같아. 나 진심으로 그렇게 지금 느끼거든. 나는 이미 속이 흐렸는데 너는 약간 나랑 완전 다른 것 같다. 원래 현숙으로 돌아왔다. 여기 이미 진짜 커플인데 막 싸우는 거 같아. 이런 거 처음 보지 않아요? 여기 와서? 킹상철이랑 한정식 먹었어.
그걸 알아봤어야 했는데 망했네. 비교도 안 했네. 비교되겠네. 약간 이런 건 있어. 나는 결혼 상대를 만나러 왔는데 너랑 있으면 연애하는 것 같아, 살짝. 연애하는 것 같긴 해? 그건... 나 진짜 몰라서 물어보는 거야. 나한테 정확하게 얘기해주고 싶은 게 있어? 없어. 왜 없지? 왜 없지? 와, 시트콤이야? 아니, 뭐 시트콤이야? 숨겨놨다는 말 같은 게 딱히 있진 않아. 귀엽고 매력 있어. 귀엽다 이런 거 말고. 그래서 오늘 마지막 날이잖아. 그래서 그냥 얘기를 해줄 수 있는 게 있나 싶어서 물어보는 거. 없어. 없어? 와, 우리 아버지보다 세다. 점점 알게 될 거야. 너 이상한 사람으로 만들지 않을 테니까 걱정하지 마. 너무 모호해. 너도 그렇게 느끼지? 그렇지. 실제로도 모호하니까. 어. 아, 그니까 그런 얘기를 해. 잘 모르겠다. 라든지. 다른 거 다 말고 그냥 내 대한 감정이 어떤지. 그게 나 알겠는데? 어? 내 감정 알겠다고. 근데 뭐 그거에 대해서 너가 특별히 뭘 이제 얘기를 해달라 뭐 하라 이렇게 한다고 해서 그걸 내가 할 것 같지도 않고. 그러니까 얘기해주기 싫은 거야? 내가 알 필요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그게 궁금해, 얘가? 아니, 얘기 안 할 것 같아요. 아니, 조바심을 내는 게 아니고. 마지막 날이잖아. 어쨌든 잘 모르겠어, 너가 왜 이러는지. 나도 너가 마음에 있어. 없지 않아. 근데 선택을 하는 건 좀 다른 문제인 것 같은 느낌이야, 살짝. 나도 그렇게 생각해요, 오빠. 그런 느낌이야, 오빠. 그냥. 그래서 오늘이면 결론 나는데. 그러니까 기다리라는 거야? 그거야. 기다리라고? 기다리는, 지금 현숙이 말렸어, 지금 완전히. 여기서 만약에 말렸어. 네가 마지막 선택을 하는 거에 대한 의미는 뭐야? 나는 결혼을 전제로 하는 연애야. 나도 그래. 이 정도면 이해하겠어? 아니 근데 그러니까 오빠는 결정 쉽지 않다고 지금 얘기했는데 이미 결정이 됐잖아, 오빠 마음속에는. 그치? 오빠가 결정하기 쉽지 않아. 자꾸 유도신문 하는데. 아니 좀 살짝 나 얘기하기 싫은 걸 자꾸 너가 물어보는 느낌이야. 알았어. 내가 꼭 얘기를 해줘야 돼. 아니 그럴 필요 없어, 진짜. 그럴 필요 없어. 그런 얘기 하는 거 아니야. 알았어. 인내심이 너무 나 그렇게 못 기다리는 사람은 별로야, 솔직히. 너무 그렇다는데. 너무 충격이야. 이틀도 아니고 3일도 아니고. 야, 진짜. 그러니까 현숙 씨가 지금 끌려다닌다. 그러니까 이게 그지 본의 아니게 지금 자기 의도와는 다르게 저쪽에서 저렇게 나와버리니까 완고하게 나오니까. 야, 이거. 알겠어. 정말 짧은 시간인데. 어쨌든 간에 너무 좀 그렇게 부채지지 않았으면 좋겠어. 그냥 조금 약간 어린애 같아. 어린애기도 하고. 어린애? 오빠, 그러면 그럼 내가 오빠 더 안 좋아해도 상관없는 거지? 네 마음이지, 그건. 그걸 내가 뭐라고 왈가왈부 할 건 아닌 거지. 그럼 현숙은 나는 지난 시간 동안 뭐 했던 건가 라고 자괴감이 오지 또. 속상해. 왜 나는 이러지라는 생각밖에 안 들어요. 왜 나만 이렇게 힘들지? 그러니까. 왜 난이도 나만 극상이지? 약간 다른 게임을 하고 있는 느낌? 그거 왜 안 알려주는 거야? 모르겠습니다. 진짜 몰라요. 저 진짜 모르겠습니다. 오늘 얘기했는데 자기를 그렇게 저한테 뭐라고 했냐면 어차피 오늘 다 발표 날 건데 그거도 못 기다리냐? 저한테 이러는 거여서 너 진짜 어린애 같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네 너 같은데. 아니 저는 사실상 뭐 3-4일을 기다린 거잖아요. 근데 오늘 반나절을 못 기다린 사람이 거기서 된 거예요. 어느 정도 지금 감정선의 윤곽이 나왔는데 약간 고민될 것 같아요. 이 인터뷰 하고 나서도 조금 고민될 것 같아요. 최종 선택을 할지 말지 좀 고민될 것 같아요. 그냥 마음이 많이 아파 보여요. 현숙님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계속 1순위였어요. 사실상 1순위였어요. 그걸 얘기를 해줘, 현숙 씨한테. 다른 분들이 궁금했던 거지. 그럼 그런 말이라도 해주지. 그러면 되는 건데.
어떤 상황에서도 현숙님을 넘어서진 않았어요. 얘기를 해줘야지. 뭔가 확신이 좀 없었다고 해야 되나? 그런 게 있었어요. 뭔가 그 좀 더 생각할 시간과 그런 게 좀 필요했던 것 같아요. 어젯밤에 이미 결론이 났어요. 저는 어떻게 할 건지. 말씀드려야 되나요? 말씀 안 할 수도 있나요? 왜 안 하고 싶은 이유가 있어요? 그냥 그때 알았으면 좋겠어서. 어쨌든 오늘 밤에 결정 날 거니까. 뭐 트라우마가 있나? 고생했습니다. 수고 많으셨어요. 어쨌건 우리 현숙 씨도 감정이 북받친 건 사실이고 지금도 복잡하지 이제. 아 진짜 모르겠다. 뭐야? 너 뭐 어떻게 뭐 선택하거나 뭐 이런 거 생각해봤어? 아 근데 막 뭔가 거절의 느낌이었어 나는. 그게 아, 아닌데 근데 나는 좀 달라질 수 있으면은 뭐 달라질 수 있겠지만 뭐 아무튼 기대를 했다 혹시 실망을 할까 봐 아니 그런 뉘앙스였는데. 기대가 실망하는 건 내 몫이지. 오 그래. 어. 너 몫인데 그것까지 내가 너무 너가 걱정을 한 건 좀 과했다. 어. 그렇군. 그 말을 듣고서 나도 너무 오늘이란 시간이 남았는데 오늘 시간이 남았는데 너무 성급하게 뭐 이렇게 한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오늘 하루 나는 그래 그렇게 말하면 되잖아. 나 그렇게 말했어. 뭐 그렇게 여기는 최종 선택이 좀 어렵지 않을까요? 아니야, 왜냐면 서로 그렇게 오해만 생겼다가 끝났거든요. 아무튼 뭐 그럼 좀 어때? 그럼 생각은? 이미 답이 정해져 있나? 사실 지금 이제 그 영숙 씨하고 영식 씨, 영철 씨 최종 선택이 어떻게 될 것인가 하고 영수 씨 선택을 할지 안 할지. 현숙 씨는 과연 영수 씨의 이런 정말 그 비밀스러운 이런 태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숙 씨는 영수 씨한테 선택을 할지. 영수 씨는 1순위는 사람이에요. 왜 인터뷰할 때 제작진한테는 얘기 다 하고 현숙 씨한테만 안 해줘. 다른 언니들한테는 얘기 다 하면서 나한테만 안 해주고. 아무래도 궁금합니다 여러분. 과연 최종 선택 몇 거 포인트 한정할지 모르겠고 정말 끝까지도 알 수가 없거든요. 서로 자기 패를 완벽하게 꺼내서 보여주질 않아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긴장이 되는 최종 선택의 그 순간입니다.